자, 그리고 지금 비서실장은 임명이 됐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장성철 소장님께서, 아, 이분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임명이 됐는데, 요, 정진석 비서실장의, 임명, 이유, 의도, 이런 건 뭐라고 봐야 되나요? 당을 장악하겠다. 아. 다음번 원내대표 선거나 총선에서도 용산의 당에 대한 주도권과 장악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네. 강력한 의지로 보여집니다. 어, 그렇군요. 그러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쓴소리 못할 거다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쓴소리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아요. 네. 그동안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사석에서 했던 여러 네. 가지 말들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런 되게 좀 이렇게 존중하는 듯한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둘이 동갑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무시하는 듯한 말씀도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어떤 쓴소리를 위해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모셔온 건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좀 당을 좀 잘 장악을 해라 그거 같은데 야당이 반대를 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분은 육모방방이로 보수의 가치를 뭐 훼손하는 사람은 머리를 뽀개버려야 된다. 대가리라고 한 것 같아요. 우리 공덕구 수준 높은 센 용어를 많이 쓰신 하셨더라고요. 네. 과거에. 그냥 이분의 가장 큰 망언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2022년 12월 달에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연탄 봉사하러 갔거든요. 네. 거기 가서 그 추워가지고 떨고 계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연탄을 봉사하러 갔는데 거기서 네. 기자들한테 대고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지. 아. 와, 나 그거 아... 보고 와. 그랬던 적이 있었군요. 난 그 정말 학을 뗐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네. 그 추워가지고 정말 떨고 있는 분들한테. 네네. 본인 장갑 끼고 귀마개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분이 과연 민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 국민의 삶을 제대로 살필 수 있을 것이냐. 네. 이재명 대표 같은 범죄자랑은 대화하거나. 회담에서는 안 된다, 만나서도 안 된다라고 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런 분이 야당과 협치를 어떤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다? 과거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좀 그런 부분으로 임명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밝혔지만 그보다는 딴 목적이 있다. 그것은 당 장악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당 장악력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쓴소리 못할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하게 봐요. 일단 부적절한 인사죠. 네. 부적절한 인사지만 따로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선택할 길, 네. 이번 총선 참패에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대통령이 낙선자들 만나서 낙천자를 만나서 한 얘기예요. 성찰이란 단어 썼거든요. 네. 성철 아니고 성찰 네. 단어를 썼는데 대통령이 정말 성찰을 해서 네. 그러면 1번의 길이 있죠. 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대통령 지금 너무 우습게 봤어. 그럼 1번의 길이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기조를 다 바꾸는 게 네. 약간 바꿔요. 2번의 길. 근데 저희가 뭐 선거 끝나고 늘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안 바뀔 거다. 1번과 2번 각도를 이 정도 보면 한 7번에서 8번 길 정도로 선택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 정도 약간 바뀌는 거예요. 대통령의 스타일이 바뀐다? 스타일까지는 안 바뀌고 스 정도가 바뀌어요. 그 기자들 만난 거죠. 네. 그 정도에 딱. 네. 그 정도인데 그 정도 바뀌는 7번 길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정진석 비서실장 정도다. 아, 별로 없다. 친윤. 네. 왜냐면 아주 참신한 인물을 데리고 와서 말을 들으려면 1번이나 2번, 3번 정도 코스로 가야 되는데 네. 어차피 대통령 스타일이 이걸 못 가요. 이렇게 간다면 뭐예요? 1번 길은 김건희 특검까지 받는 거고 네. 2번 길은 최상병 특검 받아야 돼요. 최소한 김건희 특검 빼더라도 네. 어차피 안 받을 거라고요. 누구나 알지만 이 정도 해야 된다고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 안 받을 거고 우리는 다만 그래도 많은 민심은 요구를 하는 거죠. 네. 요구하고 압박을 하고 관철.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정치력이 필요한 거죠. 일단 200석이 안 되니까 네. 무력으로 관철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구워 삶고 제가 표현 쓰는 표현은 꼬셔가지고 네. 일부 여당원들을 그걸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압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1번, 2번 길을 대통령 스스로 안 가니까 갈 수 있게끔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 3번 길만 해도 어느 정도 많이 바꾸겠지만 의대 정원 문제 아직 잘 안 바꾸잖아요. 지금도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와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차피 이거 안 갈 거라고요. 한 7번, 8번 기자들에게 아 그래 나랑 좀 얘기 좀 하고 싶었어? 얘기해. 막 얘기하면 질문 그래? 두 개 받을게 질문, 그래 너 말 잘하네 내일 봐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 바뀌는 그 정도 바뀌어서 선택지는 정진석 비서실장 정도다. 네. 그럼 어차피 그 길에서는 그래서 부적절한 인사지만 뭐
그 정도로 될 수밖에 없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옛날에 되게 강성이거든요. 선이 굵어요. 네. 근데 대통령도. 손목도 굵어. 네. 덩치가 좀 있으시고. 손목. 무술이 합이 10단이에요. 오. 무술이 합이 10단인 사람들은. 네. 무서운 분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쫄질 않아요. 왜? 체격도 엄청 커요. 내가 언제든 제압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언제든 쫄지 않아요. 근데 대통령은. 구수한 검사였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안 쫄아요. 네. 이 강대 강이 부딪히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정진석 아무래도 다선 의원이었으니까 윤석열 검사에게는 야 인마 그래 친구하자 라고 했겠지만 아. 대선 주자가 된다부터는 달라졌잖아요. 네. 근데 선이 굵어서 아까서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번 직언을 했다가 깨갱했다는 소문도 있고 네네, 소문이에요. 맞아요. 전 몰라요. 네네네네. 고발하시면 안 돼요. 소문이에요.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직언을 할지 어떨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시키면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진짜 시킨다라는 보도를 보고 네. 나 이제 뒤졌구나. 왜? 아니 작년 사이가 안 좋아요. 초에 네. 장성철 보수참친 패널 방송 출연시키지 마라고 12개 네. 방송사에다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네. 그때 오늘 이준석 대표를 만났더니 아유 장소장님 이제 진짜 큰일 났네요 이제. 그 사람이 비서실장 됐는데 가만히 있겠냐. 네.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진짜 큰일 났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성찰하겠다고 했잖아요. 최소한 성찰이라도 하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장성철 소장에 그때 내가 미안했다. 네. 당신 방송 다시 뭐 복귀시켜줘요. 주장 파도하고 여러 군데 해. 이게 바로 밑에요. 리틈 네. 있어. 네. 아, 리트머스. 미안해요. 발음 잘못 나왔어. 리틈 있어? 대구탕 먹고 발음 잘못 나오긴 네. 처음이네. 리트머스. 네. 장성철 소장님의 방송 출연이 리트머스 시험지다. 리트머스 시험지다. 아, 이제 그 공문 보내면서 7개 잘렸다니까. 실장이 과연 바뀌느냐. 네. 네. 근데 정말 저거 사실이에요. 제가 뭐 방송국의 주요 간부에게 들었어요. 네. 장 소장님 자르라는데. 잘린 다음에 내가 잘리기 네. 전이었으면 야 그래도 장 소장님 좀 해줘 그러는데 잘린 다음에 사실은 압박이 많았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심지어 이 볼랑 무김치는 아주 일품입니다. 감칠맛도 있고 네. 이 무김치가 진짜 시원한 것 같아요. 순간. 오늘 저의 픽은 이 전복장입니다. 오, 맛있어요. 와, 의외로 전복장. 맛있어 이거. 많이 짜지 않고 맛있습니다. 아니 이게 씹을수록 맛있어. 그리고 전복이 진짜 커요, 알이. 이 전복장하고 연어장은 꼭 사서 드셔보세요. 이거 먹고 꿀빵을 딱 먹으니까. 네. 꿀맛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주 소주가 잘 들어가네요. 안녕하시죠? 국물 좀 더 주세요. 아니, 여기서 해장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국물 진짜 다 드셨어요. 아니, 진짜 근데 맛있긴 해요, 국물이. 맑은 대구탕 밀키트입니다. 오. 전복장, 연어장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볼락, 무김치와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겠죠. 통영의 명물, 꿀빵도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뭐 방송국의 주요 간부에게 들었어요. 네. 장 소장님 자르라는데. 잘린 다음에 내가 네. 잘리기 전이었으면 야 그래도 장 소장님 좀 해줘 그러는데 잘린 다음에 사실은 압박이 많았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심지어 큰일 났네. 어떻게 해요? 그 저분 나가시면 우리가 적당한 분을 추천해 주겠다 라는 당시 여권에 지금 여권이죠 여권에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쫓아내지 않을 테니까 여기를 제 발로 나가요? 한겨레신문의 안전을 하나의 위해서? 고지로 삼고 나머지를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시고 바라고요. 유튜브나 한겨레 이런 데는 뭐 괜찮은데 네. 다른 방송국 그러니까 방심위에 이걸 받는 그래서 장 소장님 프로그램이 출연이 하나 줄어든다. 네. 그럼 이게 대통령이 또 이 대통령실이 변하냐? 요 리트머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줄어들 것도 없어. 줄어들 것 없어. 이미 줄어들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간단히 하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해놓고 뭐 간단하게. 자, 당 얘기 지금 보니까 새 원내대표는 이철규 의원. 으로 가는 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차기 당대표 후보로 나경원 의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 나경원 당대표 이철규 원내대표 이 조합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네. 이철규 뭐 의원은 부인을 하고 있죠. 내가 뭐 나경원 의원하고 대통령하고 뭐 화해를 시키고 면담 자리를 잡아줬다 그건 나 아니다. 그리고 나경원 당선인도 아니 뭐 내가 이철규랑 무슨 연대를 하냐 나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권력 지금 공백기거든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되게 잘 치고 들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 보면 뭐 장제원도 없지, 뭐 정진석도 없지, 네. 권성동도 뭐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지. 네. 지금 뭐 윤재욱 원내대표가 있긴 하지만 어떠한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중진 의원으로 보기에는 좀 이철규가 더 낫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권력 공백기에 원내대표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해 보이고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가 되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의 취재에 의하면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이제 대통령을 만났다 하더라고요. 어, 네. 원래 사이가 좀 안 좋았잖아요. 연판장도 돌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철규 의원이 다리를 놔줘가지고 네. 이제 면담을 하고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앙금이 다 해결됐다. 네. 그렇게 막 이제 소문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윤심을 얻어서 내가 당대표에 출마하겠다. 네. 윤심은 나한테 있으니까 다른 당대표 후보자들 알아서 저기 나오지 마. 이제 이러한 효과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여론조사에서도 좀 어느 정도 선두권에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경원 대표가 나가게 되면 네. 상대 좀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진석 비서실장에 그러니까요. 나경원 당대표에 그러니까요. 이철규 원내대표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요. 모든 게 다 대통령을 다시 향하게 되는 방식인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나경원 당대표는 마땅히 다른 대안도 없고 네. 뭐 어쩔 수 없다. 외부에서 모셔올 일도 없잖아요. 네. 비대위원장이 아니니까. 마땅히 다른 대안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괜찮다고 보는데 이철규 원내대표는 과연 적절하냐. 제가 앞서서 대통령이 바뀌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1번기부터 쭉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철규 원내대표는 물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여기에 어떤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모르지만 네. 이건 그냥 나는 9번 길로 갈게. 아, 7번도 9번? 아니고 9번까지 7, 그렇죠. 이제 밀려난 거예요. 네. 이 정도 바뀌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건 어떻게 보면 거의 안 바뀌었다는 걸 공표하는 수준이에요. 네. 그런 친윤으로 핵심으로 불려왔고, 대통령이 성찰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성찰하겠다고 한 건 그전에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대통령은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분이 그대로 원내 사령탑으로 지도해서 가요. 네. 그러면 뭘 대체 잘못했고 뭘 바꾸겠다는 거죠? 그렇죠.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비서실장은 뭐 마음 맞는 사람이 가야 되니까 모르겠지만 원내는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으로 어떻게 보면 하는 거서 이건 부적절한 인사고 네. 순전히 특검 방패용 아니냐. 아, 특검 방패용이다. 혹시나 이탈하는 의원들이 있을까 봐 네.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만 들어요. 대통령과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원내대표 구성, 차기 당대표 선출에 관심 끄십시오. 민생만 생각하고 정치만 그리고 야당과의 협력 그런 것만 생각하십시오. 제발 전당대회에 당의 지도부 구성에 관여하는 거 관심 뚝! 네. 뚝! 끊으시기 바랍니다. 쇼츠로 만들어주십시오. 대통령이 아, 보셔야 될 텐데. 아, 딱 18초 정도 하시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18초. 샵 서정욱 뭐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이 보실 거예요. 어. 해시태그를 아. 서정욱으로. 네.